지금 보이는 장면은 낚시꾼들이 진짜로 많이 모이는 낚시터입니다. 타국 면 소세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많은 여행 부탁드립니다. 뭐 잡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가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자리입니다. 아, 저기 멋진 펜션이 보이고 있네요. 지금 비가 조금 내리더니 다시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정감운동 십성지입니다. 물 반, 고기 반의 유구천입니다. 물 반, 고기 반. 지금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구천에 홍수가 내리면 유구천 하류에서 유구 쪽으로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제 유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시원한 느티나무가 보이네요. 지금 아담한 해월 교회가 보입니다. 시골의 아주 정치 있는 아담한 교회입니다. 해월 교회. 지금 꾸지뽕 암놈의 열매가 보이네요. 저희 집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여기는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입니다. 정감운동 십승지에 등장하고 있는 명소이지요. 저기 보이는 높은 산 너머로 마곡사와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머리 경감운동 10등지 충남 동주시 사금면 해월리 해촌의 물입니다. 아주 신찬 물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이 물로 이 부근의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월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그 뒤로 높은 산의 운해가 보입니다. 아주 낭만적인 시골의 경치입니다. 여행가 여러분, 사진 작가 여러분, 많이 많이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절경의 사금면 해월리 정감록 십승지입니다. 사진작가 여러분, 여행가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지금 보이는 이 자리도 민물낚시 명당 자리입니다. 민물낚시 명당 자리. 아주 낚시가 잘 되죠. 지금 보이는 곳은 공주시 흰풍면 영정리 개천 유구천입니다. 여기도 물고기가 많고 특히 보동 다슬기가 많아요. 다슬기가 이제 여기서 촬영을 그만할까 합니다. 스마트폰 저장 용량이 다 돼가지고요.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